대장 난감입니다. 아침에 염분물을 끄는 것을 잊고 갔어요. 그때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바닥에 물이 조금 남아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잉어들이 채소나 과일을 참 잘 기릅니다. 우리 텃밭의 일꾼들이죠. 처음에는 텃밭을 관리하기 위해 큰 물통을 설치할까 아니면 연못을 만들어서 활용할까 고민하다 연못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4년차 텃밭을 가꿔본 결과 아주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물통의 장점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게 되니까 시설관리가 손쉽고 시설관리가 손쉬운 반면 친환경적인 영양분은 공급하기 좀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연못을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적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대신 관주 시설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연못은 유기물로 인해서 관주 시설이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자, 이 관주 시설이 이렇게 자주 막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뚫어주면 좀 유기물이 많다 보니까 관주 시설을 막게 됩니다. 하지만 심미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교 대상이 아니죠. 파랗거나 시커먼 큰 물통보다 잉어와 금붕어가 물에서 헤엄치고 부들이나 수련이 꽃피는 연못하고 견줄 수가 있을까요? 요즘 물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키우는 친환경 농법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 하죠. 저희 풀꿀TV 텃밭에서는 4년 전부터 이렇게 연못물을 이용하여 채소와 과일을 길러오고 있는데요. 잉어와 금붕어가 연못에서 사료나 수초처럼 여러가지 먹이활동을 하고 배출한 양분을 텃밭에 주어 물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뚝만한 비당잉어가 힘차고 여유있게 움직이고 금붕어가 지느러미를 살랑거리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며 물멍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또 이물로 기른 채소와 과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도를 아주 높여줍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물고기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고기는 식물로부터 정화된 물을 공급받는 순환장치인데요. 우리 텃밭은 100% 순환 농법을 구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 30에서 50%가량은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물의 순환은 연못의 물을 순환 펌프로 텃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나오게도 해놓은 것도 있고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나오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 연못의 물들은 이 밑에 쪽 밭은 밑으로 배수가 되지만 연못 위에 있는 물들은 다시 배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온실에서 쭉 뿌려진 물들이 다시 이 아래 지금은 물이 거의 다 빠져 있는데요. 이쪽 통 안으로 물이 고여서 바닥 쪽으로 자갈을 해서 관을 통해서 다시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여과가 돼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자, 이 채소들을 기른 물을 흠뻑 주고 나면 바닥으로 스며서 나간 물들은 다시 이쪽으로 모이게 되고 이 물들은 다시 연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연못물이 어디로 가냐면 일단 중간 밸브 장치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바닥 속에 바닥에 배관이 있고요. 물높이와 똑같은 곳에 또 태수구가 있습니다. 물이 일정량 차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중간 밸브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창고 안에 보면 자 이렇게 중간 밸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틀게 되면 연못의 물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곳 모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터로 해서 텃밭으로 딱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틀밭 하나하나에 이렇게 관주시설을 다 연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줄 때와 안 줄 때 조절을 해서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때그때 조절하죠. 라인 하나하나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도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로 인해서 이렇게 막힙니다. 자주
네, 처음에는 그냥 네, 호스를 열어서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네, 막아서 씁니다. 아, 물의 양이 예, 지금 위에서부터 요만큼 줄어들었죠. 그러면 또 이제 물을 끄고 예, 다시 예, 물을 채워서 한 3일 정도에 또 한 번 물을 줍니다. 지난해에는 이 물 주는 것을 스위치를 끄는 걸 모르고 깜빡 잊고 출근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물이 예, 연못물이 다 빠져나간 적이 있어요. 대략 난감입니다. 아침에 연못물을 끄는 것을 잊고 갔어요. 그때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바닥에 물이 조금 남아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자, 이곳은 블루베리 밭인데요.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채소밭, 오크, 아삭이 상추, 여러 가지 채소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